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11번째 시간인데요. 한자는 비슷비슷하게 좀 생긴 게 많습니다. 그걸 좀 모아서 보면 쉽거든요. 모양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부수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같이 모아서 봤을 때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서 보시기가 편하거든요. 오늘도 좋은 유익한 한자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우시는 한자 슬플애, 정성충, 쇠알새 언뜻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한 한자들인데요. 좀 써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슬플애자를 좀 보시면 이 오드 가운데에 입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슬플 때 많이 울게 되죠. 많이 울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초상났을 때이죠. 그래서 상복을 그린 한자라고 많이 합니다. 마음속에다 옷속에다가 입고 어떤 울음을 좀 참으면서 좀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상복 모습, 상복 입은 모습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옷 속에 입을 넣어서 울고 있는 입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정성충도 잘 보시면 이게 위아래가 연결되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운데 중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까요? 위에, 아이고. 자, 다시 지우고 보세요. 자, 위에 오드기 때문에 오드를 쓰고 그 다음 오드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자의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콕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옷 속에 있는 가운데 마음, 즉 속마음에서조차도 중심이 쓰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정성충자는 충성충보다 조금 더 강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뭔가 충성하는 정도로 쓰면 되는데요. 좀 충성충사는 임금한테 의무적으로 또는 윗사람한테 의무적으로 내가 바치는 마음이라면 이 정성충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충성이라고 구분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옷 속에 숨겨진 나의 중심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쇠알쇠자는 상복쇠라는 발음까지도 있는데 원래는 이 쇠알쇠는 도롱이 옷을 그린 한자예요. 도롱이 옷이라고 하면 비옷이죠. 이런 옛날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비옷인데요. 쓰는 것도 좀 얘도 특이한데 가운데가 소축차처럼 보이는데 너덜너덜한 옷을 그렸다고 해요. 쓸 때 이렇게 쓰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슬프레차처럼 쓰는 방향을 써서 이렇게 씁니다. 뭐 이 모양처럼 써도 되는데 보통들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슬플애자에다가 한일만 그은 것처럼 된 모양이에요. 쇠알쇠자는 상복쇠 뜻도 있고 도롱이 모양이라는 뜻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슷비슷하지요.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또 비슷한 한자를 봤는데 곤룡포 곤자라고 해서 임금 옷을 곤룡포라고 하는데요. 이 곤룡포라는 한자에 이 옷이긴 옷인데 보통 옷이 아닌 한자인데 유래를 찾아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이냐? 입구에다가, 아니, 8팔에다 입구가 아니라 공변될 공짜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공적일 때 입는 옷이다. 사적인 옷이 아니다. 임금만 입는 옷이다. 이렇게 해서 곤룡포 곤이라고 했고 특히 이게 공평할 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 발음이 곤이 됐을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입는 옷, 공적인 행사 때 입는 옷, 곤룡포,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옷길원자도 성씨원으로 많이 쓰는데 옷 길다 또는 옷이 치렁거리다 라는 한자입니다. 옷이 치렁거리기 때문에 장식품을 추가합니다. 위에다가 장식품 하나 걸고요. 다시 가운데다 치렁치렁 걸었다고 외우시면 편하게 되고 특히 이 옷길원자는 멀원이나 동산원 할 때 보셨죠? 그래서 얘만 써도 옷입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헌 것은 오두가 다 들어갑니다. 초상 때 입었던 슬픔을 간직한 옷
옷속 가운데에 숨겨놓은 흔들리지 않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다음 도롱이 모양이었던 쇠약할 쇠에서 너덜너덜한 도롱이 모양. 쇠약하다 해서 쇠약할 쇠. 다 이렇게 뭐 옷이 정상이 아니니까 별로 좋지 못한 옷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곤룡포 공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걸 공평할 공으로 봐서 임금의 옷이다라고 봤고 옷길원자는 장식품이 달린 걸로 봐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죠? 괜찮죠? 그다음 또요. 자, 무리도 옮길사.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 않나요? 같은데 왜 써놨지? 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 다릅니다. 보시죠? 앞에 있는 한자를 보통 두인변이라고 하시는데 두인변이 아니라 자축허리를 척이라고 해서 걸어가는데 단일 행자의 한쪽 부분만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걸어간다. 걸어간다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걸어가고요. 그다음 걸어가는데 흙토 썼으니까 흙 위를 걸어가고요. 뭘로 걸어가요? 발로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간다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것만 써도 달리 줄자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해서 무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옮길사는 이사가다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이사갈 때 걸어가고요. 발로 가고요. 그칠지. 여기에서 그칠지도 발족에 이렇게 정지한 발을 그린 한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 걸어가는 발입니다. 아, 이동하고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해서 이사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요, 옮길 사자가 이급자에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위에 흙 위를 걸어가냐, 발 모양을 다시 여러 가지를 합쳤느냐 해서 외우셔야 구분이 됩니다. 보활호 거둘확 얻을획 잘 보시면 이 뒤에 것만 들어간 한자가 들어간 한자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자를 훈음을 찾아보면 얘는 정확히 길이를 재는 자확이라는 훈음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자, 뭔가 길이를 잰다기보다는 뭔가를 잡아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풀초, 새추, 또우는 손을 상징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풀숲에 있는 새가 숨어 있는데 얼른 가서 손으로 훅 이렇게 잡아온다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앞에다가 말씀원을 쓰게 되면 뭘로 잡아온 거예요? 말로 붙잡아 오다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줄 수도 있다. 우리가 따뜻한 말로 나를 참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이 다잡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한자가 자확이긴 하지만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붙잡아 오다. 그래서 말로 붙잡아 주다, 말로 보호해 주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다 할 때는 호자고요. 거둘학자도 제가 이게 뭔가를 잡아오다는 뜻이 있으니까 벼화가 추가되면서 곡식을 잡아오다 이 말을 고풍스럽게 거두다. 그러면 언제 많이 쓰죠? 그렇죠. 곡식을 수확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겠죠. 어둘획도 보실까요? 풀숲에 있는 새를 잡아오는데 누구를 사용했냐면 이거 손수 아닌 거 아시죠? 이거 개견자예요. 그래서 개를 사용해서 얻어오다. 획득하다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정확한 자확자고 얘는 발음 역할로 호, 화, 획 발음을 줬지만 뭔가를 잡아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잡아주다, 곡식을 잡아오다, 거두다, 사냥개로 잡아오다, 얻어오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게 다 2급자예요. 보활호자만 한 4급에서 3급 정도 되니까요. 알아두시면 좀 좋겠죠? 유익하죠? 아, 자, 근데 집중 좀 하세요. 이쪽 페이지에 이세 개하고 다시 할 거를 같이 이 6개를 집중해서 같이 보실게요. 어때요? 뭐야,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 라고 하는데 일단 절름발이 왕자부터 볼게요. 절름발이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아실 거,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죠. 사람이는 아래로 오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래로 온 사람인 자인데 이거를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어진 사람인이라고 하고 맏형에서 보십니다. 절름발이는 이렇게 발이긴 한데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도구를 하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라는 부스가 있고 절름발이 왕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라고 하는데요. 이 절름발이 우자 아니 더욱 우자는 과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못되었다. 허물이다, 실수다,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왕이라는 발이 좀 불편하고 정상이 아닌 거에 점을 찍어서 실수를 했다,
뭔가를 좀 잃었다, 뭔가 과실이 있다라는 말을 쓰고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는 말로 부사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라는 말, 오히려라는 말 부사어로 쓰지만 진짜는 잘못되었다, 정상이 아니다, 실수가 있었다로 보시는데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뭔가 실수했다, 불편해서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진 않고요. 다른 한자 결합해서 우리 뭐 나아갈 취차 같은 데 쓰긴 하는데 이렇게 좀 부사어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절름발이 왕에다가 점을 찍어서 과실, 잘못하다, 뭐 원망하다 이런 뜻이 좀 있고, 없을무자는 원래 우리가 없을무를 어떻게 쓰냐면 다 이렇게 없을무를 쓰죠. 다 아시죠? 이게 없을 무자인데 없을 무를 간자체로 쓴다든지 고어,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간단하게 이 점 4개 찍는 것도 불편해서 위에 있는 두 개를 이렇게 그어버리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써서 만들어서 된 거지 딱히 어떤 유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없을 무자의 좀 변형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잡할 용자가 사범자 급수에 등장을 하는데 한자는 정말 범잡하지 않은데 외우기가 참 범잡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번잡하다, 복잡하다가 있는데 얘는 더 많이 쓰는 한자가 쓸데없다 라는 뜻이 있어요. 쓸데없다, 쓸데없을 용이라고 하는데 변형자도 좀 있어요. 쓸데없을 용이라고도 꼭 표현을 좀 하시고, 쓸데없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시간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네 라고 해서 한가하다, 겨를이 있다 해서 겨를용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자, 먼저 번잡하다 하고 그러면 겨를용자를 보시면 완전 반대뜻이 됐어요. 얘는 복잡한데 얘는 한가해요. 쓸데없다 라는 뜻을 가고, 또 이 모양의 변형자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범자라 설명이 좀 기네요.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요. 위에다가 진면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을용, 범접할용자는 모양이 이렇게 세 개예요. 먼저 집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번잡하지 않다, 그 다음 번잡한 데를 벗어났다, 쓸데없이 뭐 놀고 있다, 한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변형되면서 덮을멱이 되고, 덮을멱이 이 아래가 다시 또 획순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자가 집에 사람이 있다예요. 한가한 사람, 겨를 있는 사람, 쓸데없는 뭐 시간을 좀 허비하면서 쉬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허비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모양이 변하다 보니까 쓰고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 쓰냐? 한가하다는 뜻으로 한가를 한자에서 한용, 좀 한가하게 쉰다, 뭐 이런 말로 쓰는데 많이 쓰진 않죠? 모양이 좀 비슷비슷해서 제가 같이 구분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한번 만든 건데 비슷해요. 우뚝할 올자도 사범자에 등장을 하는데 얘는 괜찮아요. 근데 원래 우뚝할이 아니라 대머리 올자예요. 대머리 올. 딱 제가 대머리 하니까 생각이 되겠죠? 그래, 대머리다. 여기가 사람이라면 여기다가 밋밋한 머리를 그린 거겠죠? 그래서 대머리 올자로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뚝할 올은 우뚝하게 머리만 볼록 이렇게 있다는 표현으로 대머리 올, 우뚝할 올자로 씁니다. 아이들이 요즘 음성으로 올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한자도 이런 올 말이 있고요. 여기에다 그러면 한의를 더 그으면 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 머리를 다시 한 거, 이거가 머리가 없다면 얘는 진짜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 제일 머리 윗부분, 사람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딥니까? 명령을 내리는 뇌죠. 그래서 머리를 그린 한자에서 으뜸원이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머리, 사람, 이렇게 해서 으뜸 원자가 되고, 또 어떤 책 보면 이 두 이자는 아마 윗상자에서 변형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윗상에 있는 위, 새로 한자가 없어져서 이렇게 돼서 사람이 세상의 제일 으뜸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진 사람인 발이라는 한자의 부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 여섯 개 정도를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절름발이 왕 부스고요. 좀 바르게 걷지 못하는 거고, 절름발이가 실수를 한다, 더욱 그렇다 해서 더욱으로 좀 외웠고요. 없을무는 없을무의 변형자고, 특히 쓸데없을용, 범접할용, 한가할용자는 원래 집에 있는 한가한 사람이 덮을멱으로 썼다가 이렇게 다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고요. 대머리 모양을 해서 대머리 올이라는, 우뚝하게 머리만 볼록하다는 뜻이고요. 으뜸원자는 이 대머리 위에 머리카락이를 또 표시해서 사람의 머리가 으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너무 쉽죠? 공공자인데 이 장인공에다가 발음을 주고 공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로, 업적이라고 할때 쓰는 거니까 힘써 내가 만든 거겠죠? 칠공자는 뒤가 칠복이니까 또 치단을 준 거죠? 이렇게 비슷한 한자를 모아보는데 쉬우면서도 가끔씩 혼동할 수 있어요. 이건 성공하다, 공로가 있다 쓴다면 칠공자 같은 경우는 공격하다 이런 말할 때 쓰겠죠. 내가 한 가지만 공격해서 전문 지식을 아는 걸 전공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문을 전공했다. 이런 식으로 쓸때 쓰는 공자입니다. 이 자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댓글로 비슷한 한자들이 보일 때마다 댓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 그분이 참고하시라고 해서 얼른 넣어드렸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자, 0070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말 쉬운 듯한데도요,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 자도 그분이 보내주신 건데, 자글미 불을증 아름다운 휘자입니다. 정말 비슷하죠? 잘 보실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많이 급수가 불을증이나 아름다운 휘자가 2급 급수에 선정됐고, 자글미는 3급부터 등장해서 그렇게 쉬운 자는 아닙니다. 자글미하고 불을증하고 아름다운 휘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다 이쪽에 이렇게 있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만 한자가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만 할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된 한자의 유래는 있습니다. 이거는 끝단자에서 온 유래다라고 합니다. 이게 끝단자의 원자예요. 끝단, 발을단. 그래서 아, 끝까지 쓰다 끝부분이 아주 작게 뭐 자르다. 끝부분이 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칠복자는 도구니까요. 자글미 보시면 끝부분이 아주 작다, 미세하다 할 때, 미세먼지 할때 쓰는 미자예요. 아주 살짝 웃는 걸 미소라고 할 때도 쓰는 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아, 끝단자의 변형이구나 보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딱히 뭐 해석을 하지 마시고, 임금왕자를 집어넣어서, 임금이 불렀다. 이게 작을 미자의 이제 원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소홀하지 않고, 임금이 뭔가를 좀 불러들이다, 세세하게 챙기다라고 외우시고, 아름다운 휘자는 작은 천에다가 이렇게 실사는 옷감이잖아요. 옷감에 작은 무늬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다 해서 아름다운 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는 방금 제가 이 가운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딱히 있지 않으니 이쪽에서는 자글미로 다 해석을 해버렸지만 여기에서 자글미 원자에서는 이 가운데가 끝단의 유래로 오니까 끝부분이 작고 세밀하다로 좀 외우셔서 자글미를 해결하고 작은 것까지 세세한가 챙겨주고 불러주는 임금을 보고 작은 무늬가 있는데 옷감에만 이렇게 새겨져 있다로 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색이 구분하는 방법을 점점 이렇게 권합니다. 뭐 여러분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평평할 겨는 혼자 많이 쓰지는 않은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방패관자를 두개 쓰면 평평하게 만든 방패를 뜻해요. 그래서 평평할 겨인데 얘 때문에 발음이 다 연으로 바뀌는데요. 돌에다가 평평할 때까지 칼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건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갈고 닦을 때 많이 써서 연구하다, 연마하다 이럴 때 많이 쓰죠. 어느 횟집에 갔는데요. 그 횟감을 잘라주는 횟칼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로 얇은 횟감인데 원래는 좀 두꺼웠는데 그 횟칼을 계속 쓰고 갈고 숫돌을 갈고 해서 아주 얇아졌는데 그게 손에 익고 아주 날이 좋은 날이다 보니까 그걸 계속 써서 그렇게 실처럼 아주 얇아진 칼을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15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 15년 동안 칼이 그렇게 달고 달고 했으니 뭐 실력은 엄청 뭐 도사급이시겠죠? 그래서 갈련자 돌 갈다, 평평한 데에다 갈다 해서, 고을련자도 보시면, 여자가 평평하다라고, 발음만 하긴 했지만, 약간,
뜻을 좀 도와주면 얼굴이 우리가 예쁘면 반반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여자가 얼굴이 좀 반반하다, 예쁘게 생겼네. 그래서 곰네에서 연자인데 이름자에 연자 들어가는 분들 많이 써요. 인명자에 연 들어가잖아요. 뭐 서연이, 뭐 고, 뭐 주연이, 뭐 이런 식으로 연자 들어갈 때 씁니다. 자, 이건 너무 쉬운데 잠깐 쉬어가는 코너처럼. 근데 왜 썼냐면 보통 얘가 고들 직자잖아요. 그런데 이 직자가 발음이 식자로 바뀌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써봤고요. 나무를 바르게 심다로 보시고, 번식할 시기에 앞에 있는 한자가 죽다라는 뜻인데, 어떤 생물체가 죽어서 다른 거에 먹이가 되어주면 다시 이 먹이가 다른 거에 먹이사슬이 돼서 서로 번식하게 되는 생태계가 유지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것을 낳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해서 하나의 죽음이 다른 거의 번식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도 뭔가의 희생으로 많은 것이 되는데, 저는 이 번식할 시기, 방금 제가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것을 살린다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어디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도 20%의 희생으로 이 100%의 집단이 움직인다고 보잖아요. 20% 법칙인데, 어디나 가면 두 명이 애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묻어가죠. 저도 제 유튜브 보실 때 댓글 쓰시는 분들만 쓰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뭐 그 성향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항상 뭔가의 누군가의 좀 진취적인 앞에 가는 분들의 희생으로 많은 것들이 유지되는 게 세상에 참 많아서, 이 번식할 식자도 어떤 하나의 죽음이 다른 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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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게 하는 건데, 종교에서도 예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것을 번식할 수 있는 이 한자 하나 가지고 제가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외짝척 쌍쌍입니다. 너무 쉬워요. 뭐 할 게 없어요. 그쵸. 이건 나뭇가지를 보세요. 나뭇가지 위에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는 손 위에 새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면 또 우자가 새니까. 아이고, 제가 눌러버렸네.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쌍쌍차를 보시면, 새가 두 마리 있는 거니까 한자에 쌍자도 있는 게 특이하죠? 자, 그 다음 쌍묘피리적자를 볼게요. 갑자기 얘가 등장을 해보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쌍묘 그러면 밭에 싹이 나니까 풀초를 쓰는데, 가끔씩요, 풀초하고 대나무 죽자하고 혼동될 때 없으시나요? 자, 대죽을 쓰면 대나무로 만든 피리 종류를 씁니다. 그래서 피리적자가 되고, 풀초를 쓰면 풀이 되고, 밭전, 여기서 보면 얜 밭전이지만 얜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렇게 길게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나무로 말미암아 대나무를 사용하여 피리를 만들었다가 되고, 여기 쌍묘자는 밭에서 풀싹이 난다. 그래서 기적소리 할 때 쓰는 적자고, 기차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쌍묘자는 싹, 묘목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12번째 시간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는 모아서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이장과 저장과 하는데요. 모양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부수로 구분하기도 하고, 음으로 한번 구분하기도 하고, 한번 모아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배워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한번 저랑 시청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맏형, 맏년, 채울충을 좀 볼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진 사람인 발이 다 들어가는데 윗부분만 좀 다르네요. 자, 맏형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가, 여기에서 사람 머리를 그렸다고 많이 하는데요. 머리가 큰 사람, 등치가 큰 사람, 또는 입구를 그대로 활용해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 이라고 해서 제일 윗사람을 뜻하는 한자라고 하네요. 쉽죠? 그 다음 만윤자도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사람 머리 모양이어서 여기도 똑같이 입구가 조금 변형이 된 걸로 보시는데요. 맏형, 만윤 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 첫째가 되는 거죠. 이름자에도 많이 쓰고요. 윤이 되겠습니다. 채울충을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한자가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 이렇게 서 있는데 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머리가 되겠죠? 사람 머리, 그 다음에 사람 배, 사람 다리인데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왜 그럴까요? 네, 먹을 게
많이 차 있어서 그래서 뭔가 뱃속에 많이 차 있나 보다라고 해서 채울충자라고 하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좀 보게 되면 먹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먹방하는 거 보면 정말 여리여리한 여자들이 많이 먹는데 하나도 뚱뚱하지도 않아요. 한번 먹을 때 라면을 10개씩, 20개씩 먹는 걸 보는데 일어나 보면 배도 안 나와 있어요. 정말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간 마술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맏형, 맏륜, 채울충에다가 뭔가 좀 집어넣으면 한자가 되는데요. 총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충자 발음이 그대로 발음을 역할해서 조금 변해서 총인데, 총이라는 게 쇠로 만드는 금속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썼겠죠. 변기음도 똑같아요. 윤 발음이 그대로 윤 발음만 주고요. 쇠금이 옛날에 쇠로 만든 변기가 있었겠죠. 처음에 살았을 때는 인간이 선사 시대에 돌만 썼다가 청동기를 썼다가 철기를 쓰게 되면서 그 철기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지요. 바로 그래서 쇠금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기마기옥류는 제가 그림을 하나 첨가할 텐데요. 옥이긴 옥인데 귀에다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임금이 쓰는 면류관에 비녀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끝부분에 이렇게 널어뜨리는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구슬, 예쁜 구슬인데요. 기마기옥류자 어떤 관리, 그런 면류관을 쓸 정도의 지위가 됐을 때만 그것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임명자에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높은 지위 되라 이런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들으면 다윤 발음을 하는구나. 왜 그랬는데 봤더니 이렇게 만윤자가 들어가는구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모양 비슷하니까 얘를 또 활용한 한자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는 원숭이우, 일만만 벌레우 아랫부분이 비슷?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좀 모아봤고요. 원숭이우, 긴 꼬리 원숭이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숭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고요. 일만만 같은 경우는 정갈 모양을 그렸다고 해서 제가 정갈을 딱히 그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왔어요. 좀 작긴 하지만 보이죠? 정갈, 정갈 집게나 꼬리 부분을 그린 한자래요. 그런데 그럼 정갈로 써야지 왜 일만만으로 썼어?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정갈 모양을 일만만자로 써서 많다. 정갈이 많다 이런 뜻으로 쓰다가 숫자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또 어떤 책 봤더니 정갈이라는 것이 아주 아주 멸종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것 중에 하나여서 많다 이렇게 썼다고도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벌레 우자인데 벌레 모양을 그렸겠지에도 뭐 정갈 비슷하게 그런 꼬리가 있는 정 벌레우인데 특히 이 벌레우보다 얘는 우임금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우임금 한자책 보다 보면 중국의 역사를 좀볼 건데 중국의 역사는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정말 태평상대를 잃었던 임금을 요임금과 순임금을 치는데요. 요임금과 순임금한테 넘길 때 둘이 혈연관계가 하지 않습니다. 잘 다스릴 것 같은 사람한테 순임금한테 넘기고 순임금도 자기 아들이 아니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게 되는데 물, 치수,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우임금을 선택하게 돼서 이 우임금이 드디어 하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임금 우자가 또 그렇게 유명하니까 얘는 벌레우보다는 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 비슷한 거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자도 어찌 보면 활궁자만 딱 눈에 보이긴 하는데 활궁자에 뭔가를 얹어서 막 만든 한자를 제가 좀 모아봤어요. 아니불이라고 해서 활 모양에다가 뭔가에 이렇게 좀줄두 개를 해서 묶었어요. 활에다가 뭔가를 묶어요. 그래서 묶는데 어떻게 묶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묶어요. 묶어. 그런데 얘는 반대로 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두번 묶습니다. 서로 방향을 반대되게라고 해서 반대라는 말을 서로 겹치지 않게라는 말로 부정어로 씁니다. 얘가 들어가서 불발음이 되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얘만 확실히 알아둬도 좋겠고 한자에서 부정어 쓸때 씁니다. 알아두십시오. 오랑캐 이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활에다가 뭔가 끈을 묶어놓은 모습인데 우리는 끈 묶은 거보다 큰데 더하기 자 큰데 더하기 활공으로 많이 해서 활쏘기를 크게 잘하는 민족 오랑캐 특히
동쪽, 동이쪽,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해서 고구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국이 중화사상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며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라고 취급을 하는데, 동쪽은 이를 써서 동이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표현할 때 동쪽에 오랑캐가들이 있는데 걔는 진짜 활잘 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많이 외우시죠. 원래는 또 그렇게 안 하고 활에다가 뭔가 끈을 묶어 다니고 사냥을 잘하는 그런 오랑캐 이민족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랑캐 이, 이렇게 활에다가 뭔가를 막 씌워서 만든 한 자들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찌를 자, 어그러질 날. 자, 뭐가 다른지 먼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구분하셨나요? 맞아요. 이 부분이 붙었냐, 안 붙었냐 되죠? 찌를 자 자에서 이 앞에만 있는 한자가 가시 자 자입니다. 가시예요. 가시도 날카로운데 뒤에다가 칼을 썼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찌르다, 자객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참 무서운 한자죠. 이 찌를 자자가 특이하게요, 임금의 밥상인 수라라라는 뜻이 있어요. 찌를 자하고 전혀 뭐 관계가 없지만 좀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임금을 죽이려 할때 칼을 써서 몰래 자객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행위도 하지만 먹을 거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라라라는 말이 임금 밥상인데 나중에 수라라 발음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수라는 물수 써요. 물수하고 이거 쓰면 수라라고 읽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그러질 날짜는 묶을 속자입니다. 나무를 묶었는데요. 나무꾼이 나뭇단을 차복차복차복 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튀어나온답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해요? 네, 칼로 탁 쳐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한대요. 그것처럼 나뭇단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은 칼로 제거한다 해서 어그러질 날 쓰는데요. 모두가 평범한데 혼자 꼭 튀어요. 그런 거 우리가 발랄하다 이럴 때 쓰는 날짜라네요. 그래서 발랄할 날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은데 진짜는 어그러질 날짜예요. 신랄, 발랄할 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지, 터지, 발가락지. 이건 좀 쉽죠? 왜요? 다, 지 들어갔고, 앞에 보이시냐? 흑토냐? 발족이냐?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1분도 안 돼서 외워버렸네요? 이게 특징이에요. 한자는 좀 모아서 보고, 붓으로 그 뜻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집필을 해서 아주 인기가 저 너무 감사한데요. 앞에 이렇게 보이시가 들어가면 부스의 특징이 신을 뜻하는 한자니까 신이 복을 주었다, 나한테 지 머물러 있다 해서 우리 복지, 여기 터지도 내가 땅에 머물러 살다, 내 터지, 발가락지, 내가 이발 때문에 이 발가락으로 지탱하면서 걸어가다 해서 발가락지. 뭐 정말 쉽죠?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도끼근과 물리칠척. 참 쉽죠? 한자 점 하나로 이렇게 한자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데 도끼 모양이고요. 물리칠척은 도끼에 뭔가를 표시를 해서 도끼를 사용하고 있다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야, 도끼에 피 묻었다, 피. 정말 전쟁하고 있다, 물리쳤다. 흥선대원군의 역사에서 우리가 척화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물리치다라고 해서 서양 것을 물리치다, 서양 것을 배척하겠다라고 할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칠 척자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도끼를 사용하고 있다, 물리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칼도 칼날인 참오리를 보실 건데요. 칼도 쉽죠? 칼도에다가 점을 써서 칼날이 엄청나게 반짝이고 있다, 뭔가 표시를 해서 정말 날카로운 칼을 썼고요. 마음심을 써서 칼에 찔린 것 같은, 심장에 칼이 찔리는 것 같은, 이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한다? 참는다. 옛날에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 칼날인이 발음을 주고요. 마음심이 이런 참다, 심리적으로 참다인데, 또 너무 많이 참아도 화병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참아야 되는데, 또 너무 안 참아도 충동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참긴 참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읽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람이 참을 수 있느냐,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척도를 예상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한테 맛있는 사탕을 주고 5분만 참으면
나중에 두 개 줄게, 15분만 찾으면 세 개 줄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사탕을 주고 참아보라고 나가는데요. 홀라당 먹어버린 친구도 있고 정말 5분, 15분을 참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실험 대상 중에서 30% 정도가 참았고 70%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그 아이들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30% 참았던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높은 고위 관직이나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아주 인품도 좋아서 주위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대요. 반대로 70%의 아이들은 범죄자도 있었고 잘 살지 못했으며 공부를 잘 못해서 높은 학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참느냐, 충동을 참아내느냐,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척도 실험 이야기인데 그럴듯하지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심장을 찌를 듯한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사탕 먹으라고 하면 얼만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좀 잘 참았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성공하셨지요? 참을 인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쫓을 즉 이룰 수 길 수, 그 다음 떨어질 즉 깊을 수, 이렇게 다섯 개를 같이 할게요. 잘 보십시오. 화면 잘 정지 한번 할게요. 정말 이거 뭐지? 다 같은 자 아니었어? 같은 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천천히 보시면 다 안 같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쫓을 즉 자를 보시면 이게 돼지 시자죠? 돼지요. 한자에서 책받침은 움직이다죠. 돼지가 막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쫓아가야죠. 그래서 쫓을 축자인데요. 옛날에는 집에서 돼지를 기렀고 그 돼지 우리가 많이 뭐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소나 돼지들이 많이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럼 잡아와야죠. 그 돈이 얼마예요?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열심히 안 잡히려고 이 여덟 팔자는 돼지가 풀숲을 막 헤지고 다니는 것을 조금 그림화하면서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드디어 풀숲에 있는 것들을 이룰 수 드디어 숫자입니다. 완수하다 할 때 쓰는 한자예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풀숲이 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8마리 돼지 드디어 잡았다. 아이고 재산에 피해 없습니다. 드디어 잡았고요. 얘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언덕길로 도망갔어요. 이곳이 어디 말이면서 잡아오러 갑니다. 그래서 언덕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언덕길에 가다가 땅으로 걔가 추락해서 죽기도 합니다. 사람 말고요. 돼지가. 그래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질 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깊을 수 아예 동굴 같은 구멍혈이죠. 깊은 산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을 수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금방 외웁니다. 떨어질 축자 같은 경우 2급, 깊을 수 같은 경우는 1급, 길수 같은 경우도 1급인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쉽습니다. 돼지가 쫓아갔습니다. 드디어 잡았고요. 돼지가 길 속으로 들어가고 가다가 떨어지고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야기처럼 외우셨죠? 처음에 딱 제가 화면 띄울 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요? 잘 외우시고요. 정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갈지 모자랄 피 낮출 편자인데요. 어조사 지자라고 많이 아시지만 가는 겁니다. 가는 걸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자를 쓴 건데요. 술 드시고 내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전봇대가 와서 나를 박죠. 내가 갔다 봤는데 걔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땅이 푹푹 꺼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걸어갈 때 이리저리 가는 건데요. 모자랄 핍자는 그래서 걸음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위에다 한의를 집어넣는데 원래 모자랄 핍자가 이렇게 발을 정자를 뒤집어 놓은 한자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자화한 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다, 모자라다인데 여기 낮출 편자 보시면 재물이 모자라다. 재물이 모자라고 신분이 낮고 뭔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폄하하다. 그 사람을 약간 하대하다. 함부로 하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폄자입니다. 폄하라는 말로 많이 쓰고요. 폄하의 반대말은 포상이 돼서 포폄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돈이 없으면 한자에서도 낮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돈돈 하고 돈 벌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목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나 봐요. 한자도 그런 유래가 있네요. 그래서 나출평자까지 알아두시고 한자가 상당히 고급수예요. 어렵습니다. 갈지까지는 아셨을 수 있으나 모자랄 피입 나출병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높을 채, 재촉할 채, 꺾을 채 마무리인데요. 높을 채 그러면 산 높은 곳으로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높을 채를 성씨, 최씨들이 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씨, 최는 참고하시고 원래 높을 채입니다. 재촉할 채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새를 쫓아냅니다. 빨리빨리 가라고. 이 재촉하다는 뜻은 보통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 앞에 사람이 붙었죠?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여러분도 하루에 빨리빨리를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좀 본인이 성격이 급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달고 살겠죠? 저는 어떠해 보이십니까? 저도 빨리빨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이, 그렇게 빨리빨리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려고 해도 맨날 빨리빨리를 외치고 다니는데요. 이 재촉할 채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잠이 안 오는데 잠을 들게 싹 이렇게 하는 게 최면이지요. 그럴 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연예인들이 가서 갑자기 최루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럴 때 쓰는 거고 꺾을 채니 앞에 손수변을 써서 손으로 꽉 해서 꺾다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 12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유익하시죠? 다음에도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